내일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요즘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약품 쪽에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또 항생제 그다가 비타민 그 빼꼼씨 뭐 이거죠. 네, 이것도 있다 네. 보니 빼꼼씨죠. 이쪽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알려진 회사고 게다가 뭐 생활 건강 쪽에 유한락스나 그리고 또 해외 사업 쪽에서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원료 의약품 또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회사로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이제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재부각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지난 저희 시장이 어지러웠을 때 발표가 됐는데 네. 거의 묻혀서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결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1차 치료제의 아스트라제네카인 그 탁그리소까지도 넘볼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2020년 기준으로 매출 5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시판 허가가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쪽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주가를 끌어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주가의 가격보다는 탄력들이 더 강화되는 경향들이 많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난 제약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동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매출이나 실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신약과 함께 성과를 내는 업체들은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580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000억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에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결과까지도 확인되게 되면 주가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요만큼 올랐습니다만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아직 어떤 횡보가 상당히 오래됐고 변화의 어떤 처음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높은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고점 때 부근이 한 7만 2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도 설정을 해보면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아니면 보여지고 있는 기관까지도 들어오는 매수세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뭐 비슷한 바이오 제약 쪽인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신라젠에 이어서 코롱 TCU진도 재상장을 하면서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피아 그러니까 그 정맥 주사를 피아 주사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좀 치료를 좀 조금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알테오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 선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의 뭐 5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계열사가 이제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수주 논란도 좀 있었고. 특히 공매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주주가 오히려 한 20% 정도 무상증자를 하면서 대응을 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시가 좀 반등기를 좀 더 보여준다라면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3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45,000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최근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락한 거에 반 정도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 역시 두 분 모두 제약바이오 쪽을 소개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이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네.
토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합치게 되면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2차 전지나 물류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뭐 제약 바이오까지 넘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북미 공장은 거의 다 무인화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주 가능성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기존에 양극재 업체 쪽에서 수주를 받다가 이제 어떤 글로벌 업체 쪽으로 수주 가능성이 늘어난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2차 전지 장비 쪽의 흐름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나온 수주와 앞으로 나올 부분까지 가산하게 되면 내년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한 100% 늘어난 700억 대, 영업이익은 150억 대로 1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또 다른 주가의 탄력들을 받게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충분히 지난 고점 때 부근 영역까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과 함께 네. 한 7천 원대까지는 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내일 시장 출발할 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